촛불이거든. 왜 촛불인지 알아? 글쎄. 상대방을 다 밝혀주잖아. 장난이다. 진짜 재수기도 다 잘 됐지. 그리고 지금 그 생민이 용수용 제작자잖아. 어, 제작자지, 진짜. 그럼 주민이 다 잘 되지. 수기 누나도 잘 돼. 셀럽도 기획했잖아, 셀럽 5. 나도 우리 누나가 다 받쳐주고 잘. 우리 영차가 너만 안 됐어. 내가? 나? 다 된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데 누가 맞아? 저는 기대 이상으로 능력비에 많이 치솟아온 거예요. 영차야. 불안이 미치겠어요, 이게 싸그라들까봐. 베스트다, 베스트. 다 치고 올라오는데? 오늘 한 얘기 중에 제일 웃겼어. 연예인 중에서 행복지수 내가 제일 높을걸? 연예계 라오스. 그래, 맞아. 그런 데지, 그런 데지. 만약에 또 제가 제일 높고. 영철이 인스타그램 보면 다 이러고 있어. 엄청나다. 아침에 조식 올리고. 쿠바의 시가 파는 애보다 내가 행복지수 더 높아. 아, 내가 라디오를 같은 채널에서 하잖아. 같은 방송사에서. 저쪽 녹음실에 영철이가 있으면 우리 스태프들이 되게 빨리 움직여. 밖에서 스튜디오에서 보면 녹음 중일 때 방송 중이라고 빨간 불이 들어오지. 맞아요. 그러면 영철이 지나가다가 빨간 불이면 이렇게 지나가. 못 들어가잖아, 온웨어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이제 잠깐 어디서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쉬는 시간. 온웨어가 딱 내려가면 불타는 들어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것도 자기 어저께 뭐 했는지를 다 얘기해. 와, 거기서도 그래? 와, 우리 대기실에서 이렇게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영철이 모르지만 어떻게 하냐면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해도 온웨어 내리지 않아.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저 온웨어가 켜져 있는 거야. 저 팀은 안 쉬나? 아, 그러면 우리가 녹음할 분량 이만큼인데 그걸 다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라디오들이 다 퍼져가지고 나만 지나가면 온웨어가 다 올라갔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려면 온웨어고 들어가려면 스튜디오 다섯 개가 다 온웨어라서 갈 데가 없어 지금. 그래서 요새 처음 경찰 아저씨하고 얘기하고 있어. 아저씨 어떻게 지냈어요? 날씨 너무 춥죠? 우리 집에 세탁기가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돌아봐. 일 돌지 말고. 돌아보라고. 자, 돌지 말고. 돌아보라고. 자, 다음. 이번에는 나의 단장점. 우리 은희의 장점은 원조 성대 여신. 사실 또 원조라는 말이 왜 붙냐면 92년도에 데뷔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성대모사 같은 거 시키면 되게 곧잘 했거든. 근데 영철이가 나타나면서부터 내 성대모사를 다 뺏어갔어. 보아의 Finally! 이것도 내가 제일 먼저 했거든. 진짜? 뭐 You still my number one, 걸음이 지나면 이거 다 춤추고 뒤에서 뭔지 알지? 앞에 내가 열심히 나를 돌아봐? 나를 지금은, 돌아봐? 지금은 지켜볼 타이밍이잖아. 아, 지금? 미안해. 타이밍이야. 네, 또 나무를 봤어. 전체 숲을 봤어야 되는데. 은희 누나 궁금한 게 또 나무, 누나는 또 나무를 재석이 봤다. 형이랑도 친하고 호동이 형이랑도 친하잖아. 재석이 형은 영철이 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석이 형은 뭐라고 얘기해, 영철이 형? 재석이는 영철아? 영철아. 영철아, 영철아 하지 마. 근데 또 재석이 형 급하면 김영철 씨 이럴 때 이영자 씨는요? 제가! 김혜 씨는요? 놓치지 않을 거야. 하춘아 씨는 야속 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시켜주죠. 네. 언니 끝까지 안 시켜. 허동아 씨가! 허동아 안 돼? 잠깐만, 잠깐만.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대모사를 똑같이 하는 거고 그렇지 나는 약간 그거를 모션이랑 표정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하니까 재창조하는 거지. 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했는데 영철이가 이걸 했구나 라고 근데, 기억을 하는 거지.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가 이제 조미료에 적응이 돼버려가지고 오리지널이 심심해 보이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런 맞아, 맞아. 작용이 그렇지, 있지. 그렇지, 원래 은희가 잘하거든. 윤복희 선생님은 원조죠. 내가 그렇지.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흉내를 냈으니까. 야, 이것도 안 볼 수가 없는데. 하나하나 가보자 근데. 나도 그러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원조를 보고 그다음에 짝퉁을 보자.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처음으로 캐치라는 뮤지컬을 보고 그리자벨라라는 고양이 역할을 탁 하면서 땅 걸어나오면서 메모리를 부르시는 거야. 윤복희 선생님이. 추억은 영원한 곳 아름다웠던 옛날 다시 생각나네 아름답고 또 즐거웠던 그 시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적용이 다 있네. 짝퉁이 이런 디테일이 안 되지. 짝퉁, 짝퉁. 디테일 안 되지. 짝퉁. 빨리 해줘. 앞에 나가서 저 옆에 서서. 짭, 짭, 짭. 너는 나의 영원한 형제여. 윤복희 선생님이 보면 진짜 싫어하겠다. 선생님 나 얼마나 이뻐하시는데. 아니 윤복희 선생님이 실제 둘이 같이 하는 걸 다 봤어. 그래갖고 영철 되게 좋아하셔. 좋아해. 근데 이제 내가 하는 걸 보시고 넌 노래를 좀 하는구나. 그래도 아, 영철이는 너무 걔는 얼굴로. 얼굴로. 어. 근데 영철이도 이뻐. 내가 이쁜데. 그렇게 못나진 않았는데. 난 너무 막혔네 지금 보니까. 어. 그다음에 그럼 윤신혜 씨. 윤신혜. MSG, MSG.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날 노래면 시작이 아니. 예, 그러면 안 돼. 아, 애가 영철이 웃기다. 그냥 야, 진짜 끝까지 간다. 나의 그 성대모사 흥미 특징은 오바거든. 과. 원조, 원조, 원조. 안 돼, 안 돼. 그러면 내일 모레면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안 돼! 아, 야, 선생님이 빨간 얼굴에 무섭지! 아니, 근데 영철이야! 진짜 영철이야! 이엄기 기억이야! 그러면 안 돼! 아니, 근데 영철이 형이, 영철이 형이 원조 같아! 그러니까! 오늘 영철이 잘한다! 확실히 호둥이 형 말대로 영철이 형 거에 MSG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이거 그래. 담담해. 나는 진짜 담백해 담백해. 에마 쓰는 거 같은 느낌이잖아. 에마 쓰는 느낌. 너무 담백하다 진짜. 그치. 먼저 볼 뻔했어. 확실하게 촛불 맞으시네요. 다 밝혀줘. 네, 영철이 형도 밝혀주고. 영자 누나 형들도 잘 내잖아. 영자 언니? 응. 안 해! 싫어! 안 할 거야! 누가 네 속세 모를 줄 알고! 박철호 따라하려고 한 번만 맞추지 마라. 자, 이제 구강 섹션 이상민 기자입니다. 송은희 씨가 과거에 마른 오징어 김모 씨와 결혼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마른 오징어 사실입니까, 송은희 씨?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 김모 씨요? 아! 인정하십니까? 맞다! 마른 오징어 누군가 했어. 마른 오징어 김모 씨와 네. 전략적으로 잠시 잠깐 혼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략적입니까? 네네. 쇼윈도 보고. 자, 두 사람의 말라가지고. 결별 이유가 도저히 두 분이 뽀뽀를 할 수 없어서였다고 하던데 정확한 진실이 뭐죠? 볼 뽀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민감한데. 볼 뽀뽀했어? 그런 거 책임져. 뽀뽀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습니다. 네. 네. 만약에 폐지를 안 했으면 결혼까지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제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리얼 결혼. 네. 그러면 리얼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진지하게. 나 진짜 궁금하다. 당신의 한 번이라도. 자. 꿈에서라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있습니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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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희도 네, 처음 봤어. 네, 사랑했네. 사랑했네. 아니 가볍게 오징어 분께 질문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징어 씨 사랑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네. 황무대 성은이 하나 둘 셋.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해. 황무가 사실 가족 같고 그런데 나는 황무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긴 있었어. 사랑이네. 잘했어. 황무대 성은이 하나 둘 셋. 성은이. 여러분 아니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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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죠? 언니 누나 주름 하나하나가 너무 고혹적이에요. 예. 은희 누나가 본인보다 누나예요? 예. 저 19살이에요. 아, 9살이구나. 19살이에요. 어, 빨리 우리 차 끊겨요. 네. 아,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4명의 요정들. 셀럽5로 불러보겠습니다. 셀럽5. 하나, 둘, 셋. 셀럽5! 셀럽5! 오, 나오나 봐. 접촉은 진짜 말도 안 돼. 어, 말도 안 돼. 이런 자리가 있는 게. 예. 어, 야, 이거 제일 예뻐요! 야, 이거 제일 예뻐요! 야, 너가 세운 몰라. 사랑해요, 안영미. 말도 안 돼. 빛깔 안영미 산우. 제발 듣지 마. 라이브가 제일 예뻐요! 얘들아, 우리 구성을 치자. 진짜 라이브가 제일 예뻐요. 야, 우리 가서 구호 외쳐보자. 시작. 누가 시켜서 하나. 내가 좋아서 하지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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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 즐거워 사랑해 사랑해 라이브 사랑해 라이브 사랑해 어 라이브가 바르겠어 라이브가 바르겠어 사랑해요 말도 안 돼 한 번씩 천만원씩 내고 오셨다고 네 여자분들 덕분에 하게 된 겁니다 오 말도 안 돼 저것만 외웠어. 네, 여기 팬분도 1,000만 원 내고 오신 거예요. 네. 저 냈어요. 네. 저 그냥 오지 않았어요. 저 친구가 빌려줬어요. 왜 돈을 그런 데 줬어요? 아직 빚도 못 갚고 다른 급한 것도 많을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이 세상에 빚은 셀파! 빚은 셀파네. 자, 그리고 신봉선 씨. 야, 우리 라이브들 말은 아무도 말하지 마! 라이브 있잖아요, 조용히! 나 오기 전에 나의 라이브 우리 집사람 책임 보았어! 라이브 있자! 우리 셀럽5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말도 안 돼. 말도 말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저런 분들을 덕질할 수 있다니 영광이에요. 저런 분들이 뭐야. 집에 갈 때 3호선 타고 안 갈 거예요. 신봉선 타고 갈 거예요. 신봉선 타고 가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궁금했던 것도 이제 좀 해소가 됐죠?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셀파가 이 팬들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팅으로 준비한 거를 네.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해주셨는데, 네. 말 그대로 셀럽5에게 물어봐! 라는 네. 누가 다 쓴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한 분씩 나오셔서 네. 본인이 대답해 줄 것들을 몰라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울지 마! 왜 울어요? 강력해서 우나 봐요. 오랜만에 왜요? 팬들 만나서. 라이브 울지 마!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우리 가까이서 얘기할 수 있는 라이브 그렇게 울지 마! 안 이뻐! 아, 냉정하다, 냉정해! 예쁘게 울어! 예쁘게 울어, 예쁘게. 못해, 못해. 아, 뭐 그렇게 하면 못 울어. 그렇게 하면 못 울어.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짜증 지대로다! 와, 레전드! 와, 레전드. 영철이가 내가 알기로는
수경이 성대모사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많이 하는 수경 흉내 내고 그랬잖아. 뭐 개그맨도 내고. 어땠었어? 개그맨도 흉내 내고 하는 거 솔직히 싫었었어? 아니면? 굉장히 당황했지. 아, 당황했구나. 왜냐면 그때는 내가 이제 뉴스하고 갑자기 나의 말투가 이제 개그의 소재로 쓰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떻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 내가 그렇게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해할 수 있지, 처음에는 조금 보기가 좀 어려웠어 사실은.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고맙지. 와 근데 고맙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네. 지금 10년 전에 진짜. 아니 목소리가 한 번만 들어도 잊지 않는 소리야.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목소리잖아요. 아 그런가? 이게 수경이랑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못 알아봐. 근데 수경이가 말을 하면 진짜 사람들이 지나가도 이렇게 쳐다봐. 목소리가 목소리 때문에 여기 마스크 껴도 알아보는 사람이 세 명으로 된 거야. 수경이 그리고 서장훈 강호동. 걔는 마스크 끼고 같은 거 누가 봐도 알아봐 이 센스. 왜냐면 수경이 같은 경우는 원래 진짜 KBS 간판이었잖아. 아, 완전 그치? 완전 간판 입장으로서는 어땠었어? 수정의 어떤 그 입사. 야, 진짜. 수경 누나도 워낙 미인이라서 전혀 다른 분이하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아나운서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정이가 넓힌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이 입사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나테이너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했지. 그래서 막 무슨 개편 설명회 무슨 막 온갖 제작 발표에 다 수정이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그때 정말 수정이를 만나볼 수가 없어요. 수경이가 아예 그냥 뉴스적으로 아예 그냥 수정이 모르고 하니까 막은 거야? 아, 내가 못 갔어. 내가 못 갔어. 아, 넌 가고 싶었어? 나는 9시 뉴스가 목표였어. 꿈이. 분명히 내가 들어왔을 때 쟤는 9시 뉴스감이다 그랬대. 근데 내가 너무 못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동기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지하실에서 설명회를 하고 수업을 듣는데 나는 맨날 맞았어. 혼나고. 맞아? 맞았어? 수경 누나한테 맞았다고? 아, 근데 그렇게 무섭게 막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부연 설명을 들어보자. 이제 아나운서들은 들어와서 입사하자마자 한 6개월 동안 뉴스 트레이닝만 집중적으로 받아. 아 원래 해. 근데 수정이는 입사하자마자 그럴 새도 없이 그냥 바로 막 예능고 교양고 막 온갖 특집 다 이제 그 수정이를 전면에 내세우니까 뉴스가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았구나. 돌려서. 근데 수경아 솔직하게 그 당시에 KBS 아나운서실에서 이제 수정이가 완전히 이렇게 예능인처럼 하니까 아나운서실에서 감론을 막 있었을 거 아니야. 사실은 있었지. 있었지.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아나운서의 영역을 넓혔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막 이게 품위를 손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왜냐면 이제 아나운서실의 품위 손상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고 이렇게 계속 달라는 대로 다 줘도 되나 뭐 이런 의견들도 많았고 달라는 대로 줘도 온갖 제작진들이 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아나운서들도 집합 있지. 아니야 우리는 집합 없어.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리얼로 볼 때 내가 볼 때 두 사람이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아. 그래. 아니야 우리 완전 친해. 무슨 소리야. 완전 친해. 아 근데 진짜 혼낼 때도 그 톤으로 혼내? 어? 혼낼 때도 그 톤으로 혼내? 뭐 그게 자, 혼낼 때도 자 몇 대 맞겠습니까? 자 몇 대 맞겠습니까? 맞아 몇 대 맞겠습니까? 상상력을 양쪽으로 따라 괜찮으시겠습니까? 잘 맞았습니다. 네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난리 났다. 부럽다. 정말 대선배님이잖아. 그러면 어떤 직장 상사였어? 솔직히. 진짜. 그 당시에. 불편했어. 진짜 레알 불편할 수 있지. 미안해. 불편해서 그렇지. 아나운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 당시에 쓰리 황이 있었어. 황순영 선배, 황현정 선배, 황정민 선배. 그래가지고 진짜 이 아나운서계 쓰리 황 하면은 우리한테는 여신이야. 그래서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존재야.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선배님이 진짜 꿋꿋하게 이렇게 오시는 거야. 그럼 인사를 받으면 우리 개그맨분들 다들 그렇잖아. 뭐 다들 방송 진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그러면 이제 선배님은 그래 이러고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내려주는 말이야. 이렇게 나 너무 이상했어. 나 너무 이상했어. 이렇게 너무 우아하셨어. 그치. 진짜 너무 우아하시고 그리고 분장실에 침대가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침대에 너무 피곤하면 거기서 막 이러고 잤거든. 근데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깨면은 뒷모습이 이렇게 그림같이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분장하시면서 있어요. 이렇게 침을 닦으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수정아 피곤하구나. 그렇게 수정아 피곤하구나. 그렇게 너 잤지? 그게 아니라 왜 거기서 자니? 뭐 혼내지 절대 안 하셔. 피곤하구나 그런 거지. 피곤하구나 여기서 자면 안 되는데 촛불 비슷한 거지? 약간 그랬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듣기로는 수경이는 임신했을 때도 거기서 잔 적이 없대. 그러니까 진짜 피곤하거든. 그리고 진짜 스케줄 많은데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대. 아니 왜냐면 황순이랑 술을 마셨는데 나 황순이랑 어떤 술 취하면서 좀 보고 싶은 거야. 뭐 하다가 김영철 씨일 수도 있잖아. 헤어질 때인데도 계속 김영철 씨 위스키를 좋아하십니까? 김영철 씨 위스키를 좋아하십니까? 진짜 얼굴도 얼굴도 안 빠지거든. 진짜 위스키를 좋아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해? 누가 그렇게 얘기했겠어? 와, 누가 이거 주제는 술 마시는데도 계속 진행을 해. 평상시 주에 몇 회 정도 술을 드십니까? 와, 누가 이거 진행을 하면서 영철이 날 잡았다 오늘. 그러면 그렇겠지. 영철 씨 위스키 좋아하시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누가? 김영철 씨. 저게 원본인데. 나도 모르게 영철 씨 위스키를 좋아하시나요? 아, 웃겼어. 근데 형, 화면 할수록 점점 김희애 누나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강수경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정이에서 이번에 수경이의 별명 황걱정이라고 해서 황걱정. 황걱정. 임걱정은 아는데 황걱정은 아, 정우성님. 나는 조금 성격인데 걱정이 너무 많아. 아, 진짜로?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데도 무지하게 걱정을 많이 했어. 진짜?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나한테 지난주에 장문에 문자가 온 거야. 근데 문자도 보통 영철 씨 녹화 잘 부탁해도 되잖아. 영철 씨 오늘 아침 라디오는 잘 하셨는지. 맞아, 맞아. 나 그 너무너무 봤어.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 안은영 님 녹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큰 실수였다, 큰 실수. 영철 씨 수정이랑 나가는데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간생심 제가 프리를 맞아, 언간생심. 저는 장기도 없고 기도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 왜 수정이랑 밤새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절대 누가 되지 않게 피해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문으로 봤어. 진짜 언간생심이었어? 언간생심이었어. 선배님, 그대로 문자 옮겨야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이 정도 장문에 조언을 영철이한테 구했으면 문자로 왔다 갔다만 한 30분 해야 되는데. 했어, 계속. 근데 영철이가 그치 왔다 갔다 했지. 얘 절대 안 끝내. 근데 얘 빨리 끝내더라. 나보다 더 긴 문자를 처음 봤어. 계속 끊으려 그러면 영철 씨의 노래를 할까요? 잠시만 쉬고 나도 그랬잖아. 야, 수정이 기억나? 그냥 수정이 형 짜서 둘이 다 같이 노래 부르든지 해. 아니요, 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모자라서. 그러면 댄스 해! 그랬더니 춤 실력이 모자라서 안 됩니다. 그냥 아는 형님 멤버들이 다 좋으니까 아무거나 해! 그랬더니 아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라는 거야? 이거 하면 안 한다고 저거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계속 아, 근데 나도 그거를 이해하는 게 황수경 선배는 처음에 이제 일을 요번에 하면서 친해졌는데 문자를 주고 받잖아. 그러면 이제 화면에 이렇게 딱 뜨잖아. 수정아 뭐 잘 들어갔니? 그러면 난 당연히 그걸로 끝나는 줄 알고 딱 들어가서 네 선배님이라고 얘기하려고 딱 했는데 그 밑에 이만큼 와, 그래서 내가 읽을 수가 없어. 그러면 네 선배님 그러면 이만큼씩. 근데 이것도 직업병이야. 그래서 약간 그 문자를 보낼 때도 기승전결에 맞게 이렇게 뜬금없이 뭐해 뭐 이런 문자는 생전 안 해봤어. 언어 비속어도 한 번도 써본 적 없어? 욕한 적 없어? 여기 살면서 단 한 번도 수정이? 오늘 기분 끝습니다. 오늘 기분 끝습니다. 얘네도 혼자 있을 때 혹시나 이런 문자라. 야, 아무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 예를 들어, 난 너무 아나운서는 욕 안 할까 이게 너무 궁금해. 그때는 톤이 바뀌겠지. 아니 욕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아니 읽다가 선배님은 나도 너무 궁금해. 선배님은 욕하세요? 그러니까 선배님 욕해요? 막 이러면
어 나도 욕하지. 그럼 쌍시옷 그런 욕 하실 줄 아시는 거예요? 막 그런 이런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서 제일 심한 욕이 제일 심한 욕이 빨리 해줘 해줘. 제일 심한 나 정말 해줘. 너무 나 너무 이상한 인간형 될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은 욕 먹으면 우리가 예상을 해. 어 정확해요.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가장 나쁜 욕이 이 나쁜 자식아 이 정도 아니면 근데 운전할 때 이 정도까지. 내가 운전할 때 제일 많이 하는데 운전할 때 제일 많이 그렇지, 하는 블랙박스 진짜 심한 욕. 미치지 않았어 이거? 아, 미친 놈도 아니고 미치지 않았어. 아니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야. 이것도 아니면 그 톤에도 웃긴 거 이제 빵 끼어들지 마. 그 정도 딱 이제 괜찮지. 아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대박. 그걸로 내비게이션 나오면 너무 좋다. 내비게이션. 아니 요기를 진짜 뉴스톤으로 김영철 근데 요기는 나뿐만이 아니라 아나운서들 욕 안 해. 원래 안 해. 할 일이 없어. 그쵸, 할 일이 없어. 욕도 이제 왜 이렇게 맛깔나는 맛있는 우리는 맛깔이 안 나. 맛있는 욕이 있잖아. 진짜 진심으로 김영철 올해 최고의 활약인 것 같아. 고정으로 나와주면 안 돼? 박수경 씨. 다음 주에 아니 근데 다음 주에도 온대. 영철이를 위해서 다음 주에 가요. KBS 이제 상징인 또 이렇게 아나운서 하다 보니까 그 역사 현장에 다 보면은 황수경이 있었대. 역사의 모든 현장에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한 순간이라면 제일 기억에 남고 나한테도 가장 역사적인 방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이제 방한하셨을 때 이제 한영 칠성 콘서트 했던 거 그리고 더 강렬하게 남아 있는 기억은 북한에 가서 생방송했었던 거. 북한에 가서 이제 남북 교향악단 합동 공연을 이제 두 차례 생방송을 했었거든 평양에서 그게 이제 나한테는 너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지.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랑 좀 다르지 좀 다를까? 완전히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같이 진행했던 그 진행자가 이제 북한 쪽 인민 배우인데 톤이 너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말하는 톤으로 하지만 거기는 또 그 나름대로의 언어, 그 화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중심을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 영상을 보면 선배님은 되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되게 크게 딱 이렇게 서 있어, 꼿꼿하게. 근데 옆에 한복을 입으신 그 북한 분이, 인민 배우분이 계신데 근데 제가 와가지고 뭐든지 항상 걱정한다 해서 황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영철이한테 이번에 연락 안 했어요?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참다 며칠 전에 하기는 했어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명절 쓰고 있는데 갑자기 긴 편지가 또 하나 또 누구지? 네, 영철 씨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아는 형님 또 섭외가 들어왔는데 글쎄 세상에 옹간생심 이번에는 게스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진행자 롤을 맡게 되었어요. 나보다 오히려 말씀이 더 많으셔. 말도 더 많고. 아니 그래서 제가 길게 쓴다는 그런 원성이 많아서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쓸까 하다. 예전에 많이 줄었죠? 두 단락. 준이요 단락 무슨 말인지 알아? 유노 단락. 그거 있잖아 그 날짜 있는 거 단락. 달락. 약간 오늘 궁금한 게 우리 연극 동아리에서 러브씬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 거야 오늘? 많이 해봤잖아 미선이는. 나 정말 한 번도 안 해봤어. 뭘 안 해봐. 나이가 나 한 번도 안 했어. 많이 했잖아. 박영훈 씨랑 러브씬 안 했어. 안 했어. 아니 옛날 봉원이 형이랑 저기 봐 이불에서 같이 있다가 그거. 아 그건 러브씬이 아니고. 아 그게 왜 러브씬이 아니야. 그건 진짜 러브고. 그건 정말 이불씬이지. 이불씬 말고 러브씬. 아니 솔직히 여기서 설레는 거. 러브 안 해본 사람은 영철이 말고 누가 있는데. 영철이 안 해봤지. 영철이 해봤어. 뽀뽀도 안 해봤어. 아니, 영철이 옛날에... 뽀뽀 안 해봤어? 했지. 아니 영철이 뽀뽀 했까? 뭐가 중요해. 혜련아. 야! 야! 그것도 중요하지? 일단 기분이 되게 중요해? 아니야. 아니야. 영철이부터 갈게요. 영철이 첫 번째. 이영자. 아 쓸걸. 이영자 쓸걸. 자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있잖아 내가 오랜만에 아는 형님이 나왔는데 야 니네도 쇼기소 가다가 소떡소떡 보고 왔니? 아나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맛있던 거야. 자 영철이 통과! 제가 승리해서 눈물에 영철 이거 남주야. 내가 볼 때 김영철 이거 남주야. 아나 어떻게 좋아하냐. 김영철이 1등이야. 그럼 이제 하나 지우는 거야? 지우는 거야. 나 딱 긁자고 가운데 해놨어. 가운데 이 형자로 딱 쿠스타트 하는 거. 아 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자, 갈게요. 저걸 썼어도 못 하겠다. 도전 못 하겠다. 너 못 이기지. 원탑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최현정 누나는 이 형이. 자, 가볼게요. 자. 이주리 선생님. 어? 어? 자, 5, 6, 7, 8. 밤이 깊었습니다. 애들은 자는데 어른은 뭐니? 난 자 있어요. 일단 한번 보여줄까? 약간 보호력 아니야? 보호력. 일단 한번 보여줄까? 자 승리 통과. 아 근데 비슷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기차에 갈게요. 어, 자 있어요? 와. 홀룸. 자기가 자기 거 하는 게 어딨어? 아, 이걸... 자, 혹시 골룸 쓰고 있는 사람 미선누나 아까 쓴 거 봤는데 내가? 있어요? 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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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있어요 나 이겨봐 나 이겨봐 나 이겨봐 이제 최선을 다하면 뺏어올 수 있어 어떡하지? 좀 더 좀 더 좀 더 어, 너무 좋아 가와 우와 아, 진짜 자, 미선이 갈게요. 양희은. 어? 오, 딱 걸렸다. 어, 있을 것 같은데, 딴데? 너 이름이 뭐니? 어, 좀 안 똑같은 것 같은데? 너 이름이 뭐니? 기상천사한테 하나 주는 거 있어, 나 있어! 어, 있어, 있어. 양희은 있어. 해봐. 너 이름이 뭐니? 골룸 말고요, 골룸 말고요. 너 이름이 뭐니? 난 양희은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 이름이 뭐니? 이게 아니라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좋아 그래. 양희은 저거 났어. 나 한 명 만나면 끝이야. 끝난다 이제. 양희은 대박이다. 내 흉내를 어 좀 그렇게도 못 내니? 공부해라 노래 불러주면 안 돼요? 공부해라. 잘하지 못해 순이 내 흉내를 장착해라. 이병철 무조건 남주네. 나 이래서 긴장해. 왠지 영철이 여기 올 것 같아 여기. 호동이. 어? 어 많아 우리. 이제 호동이 애교 부릴 때 뽀뽀 하는 거. 어 좋아. 자 시작. 실패. 강호동이 강호동 있는 사람. 자 강호동 누가 있어요? 야 있어. 강호동이 누가 있어? 자 여기 먼저 자 경훈이부터. 자 경훈이부터. 경훈이 자존심 상. 미워. 경훈이야. 믿겨. 믿겨. 자 장훈이 믿겨야지. 영철이 톤이 좀 아쉽네 톤이 영철이 자 영철이 갈게요 영철이 얘들아 호동이 흉내를 내는 거잖아 이런 접근 어떨까 몰랐어 그런지 몰라도 믿겨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겨 이영철 나 이렇게 해서 이영자, 양희, 강호동 세 개. 너네 알지 모르겠지만 나 영철이랑 되게 친하거든. 전혀 몰랐어 진짜. 전혀 몰랐어. 지금까지 누가 보면 원한진 줄 알았어. 진짜. 이영자 누나 왜 그렇게 모릅니까? 예전부터 내가 활동할 때마다 왜 친해졌냐면 내 대기실에 와서 응원도 해주고 항상 참새처럼 막 놀러 왔어. 내가 그때부터 영철이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있어. 그게 뭘까? 까져. 까져. 어? 어, 정답이다. 어, 잠깐 미안해. 정답이지. 정답이 미안해. 정답이야? 정답. 야, 알겠는데 이거 안돼. 야, 이거. 야, 이거 안돼. 야, 이게 말이 돼? 야, 이게 말이 돼? 야, 진짜. 야, 이거 안 돼?
맞춘 거는 진짜 웃긴다. 이렇게 빨리 맞춘 거는 나 깜짝 놀랐어. 야,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아, 리듬이 너무 좋았어. 얘는 가끔 신기가 있어. 근데 누나 나한테 꺼져 그랬나? 항상 내가 새 앨범을 낼 때마다 옆에 개그맨실이 있었잖아. 명철이가 마치 자기 방인 것처럼 들어와. 그렇지. 그래서 누나, 이거에서는 이런 부분 말고 좀 더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게 어때? 막 이렇게 참견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고마워서 아 그래 영철아 정말 그랬어? 나 누나 팬이잖아. 그러고 가면은 아 쟤 정말 많이 생각해 준다 고맙다. 근데 그게 계속 되니까 정말 쟤 왜 또 왔어? 속으로 계속 꺼져. 내가 거의 누나 다가라 음반할 때까지 계속 하지 않았어? 꺼져. 다가라도 형 때문에 만든 노래래. 좀 가라고. 영철이 최고의 미덕은 진짜 끈질김. 에너지. 진짜 끈질김은 너는 정말 최고야. 아, 근데 정말 근데 영철이 볼 때마다 신기한 게 그때 난 정말 그때 진짜 꺼질 줄 알았어. 왜냐면 이제 아, 불이 꺼질 줄 알았다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때 아니, 그쵸.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이 일을 사랑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데 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기뻐. 이제 누나 가수 후배이기도 해. 그러니까. 가수 활동하잖아. 노래를 벌써 두 개째 냈어. 음반을 계속 내볼까 싶어. 어차피 그래, 미스틱이잖아. 나는 아니 나는 진짜 멜채라 가요계로 가요계로 꺼져. 근데 정화야 너 깜빡하고 있는 게 네 진정한 사랑이 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네가 불렀던 내 눈 이 눈 엄정화 엄정화 그래 네가 내 눈에 좀 빨려 들어갔지. 어 그래. 아니 그래서 내 눈 사랑하지 않았다고? 너무 사랑했지. 어딜 가나 따라오는 너의 그 눈은 밥 먹을 때도, 친구들 만날 때도, 옷 갈아입을 때도. 변태. 뭐야? 아니 얘 눈빛 왜? 어? 너 지금 어딜 쳐다보는 거야? 야! 진짜 때려도 되는. 진짜 때려. 근데 이렇게까지 세게 때리지 말고 진짜 때려도 돼. 나 방금 너무 쫄았어. 아니 이런 사람이 한 번 때리면 너무 무서워. 쫄아. 내 건전한 눈빛 뭐야? 나 때릴래? 나 때릴 수 있겠어? 난 때릴 수 있어? 왜? 그럼 내가 쳐다볼 테니까 이 형 때려. 아니 얘 눈빛이 어때서? 너의 눈빛? 그 눈빛은 날 너무너무 쫓아다녔어. 나 이렇게 쉽게 때린 거야. 뭘 봐? 야, 어떡해. 뭘 봐? 야, 어떡해. 쟤는 안 봤어. 안 봤어? 눈이 안 보이는 거 야, 나 때리면 안 보인다고. 왜 자꾸 이러네. 아니 전달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명시 아팠어 미안해. 어쨌건 내 눈빛을 사랑했다니 그런 영광이네요. 다 때리고 있어. 다 때리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의 손은 괜찮아. 여전히 찰져. 내가 다시 좀 이따 찰지게 때려줄게. 어? 나는 뭐 누구라고 얘기라도 하고 나와. 그때 그날 클럽에서 만났던 엔스라인 그 여자. 다른 남자 생긴 거다. 대판이구만. 뭘 봐. 쟤 안 봤어. 내가 안 보여. 계속 안 보더라고. 안 맞아 때린 거야 이번에는. 다 집중해. 유머 1번지. 다 보고 있어야지. 유머 1번지. 마지막 한 명 누구지? 정화야. 유명한 셰프인가 봐. 나야. 알지? 몰라. 끝났어? 이게 끝이야? 끝이야? 아니야. 야, 정화야. 아, 끝났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모른다잖아. 잠깐만. 아니, 일단. 아니, 사람이 모른다고. 있어, 들어봐. 당신을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얘기한 거. 아니, 내가 초대장을 보냈잖아. 나 이랬잖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해줬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해줬니. 기억 안 나? 아, 굳이. 몰라. 아니야. 정화야. 갔어. 왜? 아니 정화야. 이건 한 번만 해야 재밌는 거야. 아, 나 정화야. 아, 나 이 코너 너무 짜증나. 울어? 어? 울어? 최고. 야, 올해 우리 아영이 첫 유행이다. 꺼져. 유행은 얘가 준대. 이건 내 거야, 근데 저작권은. 와우.